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환영합니다. 전 독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는 데스티니2의 새로운 확장팩이 나왔습니다. 빛의 저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그 시즌 패스도 사셨다면 새로운 경의 아이템도 받으셨죠? 이 샷건의 경의 퍼크는 가입실이라고 합니다. 비조준 사격 시 분산되는 산탄을 발사하고 조준 시큰 피해를 주는 납탄 한 발을 발사합니다. 그거 무슨 뜻인지 여기 보일 수 있어요. 힙파이어 할때 보통 샷건처럼 발사하고 조준 할때 자퍼런 같은 샷건처럼 발사합니다. 중요한 퍼크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검은 날개 위에서라고 합니다. 산탄 결정타를 기록하면 정밀 피해가 중첩되고 재장선 속도 강화 효과가 보여됩니다. 납탄 정밀 적중을 기록하면 지속 시간이 연장됩니다. 퍼크를 작반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퍼크 없이 데미지는 21,981입니다. 하지만 퍼크를 지금처럼 작발한다면은 그 데미지는 높아져요. 데미지는 23,700으로 올라갔습니다. 안 보이는 스탯도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조준 지원은 65, 소지품 크기 70, 확대 축소 12, 반동 방향은 78, 바운스 텐센티 22, 그리고 Bounce Direction Trends Right. 그거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듣게를, 댓글에 한번 알려주세요. 그럼 한번 이 샷건이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 PVP에서. 오, 아직 살아있네. 그거 좀 별로네. 오, 그것도. 어디야, 어디야? 오, 여기 누가 있는데? 아, 됐어. 아, 그거 괜찮은데? 얘들이 어디야? 차지 with light. 아이고. 뭐 그다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봐 그거 하 좋다고 할순 없어 공도 못 잡아요. 나이스. 안 나이스. 아, 제 보기로는 힙파이어는 벨빈타 거짓말도 좋고, 그리고 조준할 때, 그냥 자퍼런 더 좋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샷건. 재장전 애니메이션 멋있네요.